지난 주말 경기도 이포대교 인근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시원스레 달리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자전거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아주 환상적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 길은 인천 아라뱃길에서 낙동강 을숙도까지 국토 종주가 가능한 길입니다. 자전거길 곳곳에 있는 인증 부스 안에는 많은 자전거족이 다녀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한강변까지는 아주 그래도 예, 잘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냥 길만 돼 있지 주변 경관이 예, 좀 덜 돼 있는 점에서 그게 좀 계속 했으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 2년 반, 공사 구간이 총 1266km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형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모두 16개. 한강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에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에 죽산보, 승천보가 생겼고 낙동강엔 상류부터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 등 총 8개의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내용은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수변 공간 조성이었습니다. 6월 말 완공한 4대강 사업의 한강 구간을 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정부 측은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하천 부분은 거의 방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산책로, 사람들이 와서 강 주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4대강 사업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은 건 인근 주민들입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걸 좀 있고, 하여간 장 맞으면 그 물 잘 빠지는 그거 하나가 참 좋더라고요. 그 의민들이 그 장어 그래 몇 푼 잡아가 아들 공부하러 키워 먹고 사는데, 그거조차 없애버렸네. 그래,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게지. 이 4대강을 하고 보니까 아주 강이 좋아졌어요. 낚시질꾼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누가 뭐 시행사 어디 요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돈 들여서 쌀땜 짓거려갖고 이거 농민 못 살게 한 거라고. 6월 말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16개 보를 설치하면서 팔당댐 용량의 5배에 달하는 물을 확보했고 홍수 조절 용량도 서울 상암 경기장 2,000개만큼 됩니다. 새로 조성된 수변 생태공원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며 1,757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잠금해제 2020팀은 지역 주민을 찾아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4대강 사업 논란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두물머리. 한강 유역 4대강 살리기 사업 1공구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 4명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8월 6일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날, 일부 환경단체와 학생들이 전날부터 대기하며 철거를 저지하려고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4대강에 반대해온 천주교 신부들과 전국에서 모인 1,500명의 신자들은 철거 반대 미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한강평의 두물머리 유기농지 안에 12,000평의 작은 땅이라도 유기농지로 남기도록 해달라. 그러한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정부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귀농자가 대부분인 4명의 농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국가 소유의 하천 부지를 빌려 고추, 호박, 아욱 등을 유기농 재배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하천 부지에 산책로와 수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자 농민들은 유기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상추 뜯고 지렁이 나오는 퇴비 뿌려주고 그리고 그 뜯은 상추 갖고 점심 같이 드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다.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러시던 분이 뭐 4대강 사업 오면서는 그냥 손바닥 딱 뒤집어 버리니까. 갈등이 커지자 경기도가 2010년 수십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지구입자금 10억 원을 연 1.5%의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며 시설 자금을 1억 원 선에서 80% 무상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11가구 중 7가구는 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주했습니다. 공만석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남은 4가구와 뜻은 같지만 어쨌든 농사는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둘머리는 농사를 처음 지었던 데고 한 11년 동안 진짜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열몇 명이 그 아침마다 뭐 형 뭐 아저씨 뭐 이러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11명이 서로 등 두드리죠. 농사 짓기 얼마나 힘드냐. 우리도 그래도 끝까지 같이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정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유지인 하천부지 내 13,000가구가 경작하던 33,000여동의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두물머리 지역의 경우 충돌을 피해 철거 집행을 일단 유보했지만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법령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랑 우리 하천법,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도 주민들하고 다 공청회를 걸어서 약속을 한 부분을 그 내분을 위해서 다 파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그들은 농민 4명의 반대 때문에 마을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요 이 동네의 원주민으로서 개발을 해서 빨리 뭔가를 보여줬으면 좀 바람이고. 이런 조건에도 4가구는 왜 남은 걸까요? 계속적으로 유기농이 유지되고 도시민들이 와서 유기농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체험하면서 치유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남겨달라는 거죠. 유기농을 살려주겠다면 저희 내농부는 저희한테 안 돌아와도 다른 데 가서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안 되죠. 예, 카트예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포보로 향했습니다. 강강에 설치된 3개의 보는 모두 여주 지역에 있습니다. 보는 관리 수위에 도달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 물이 많아지면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립니다. 후보에는 총 6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문을 완전히 내려서 관리 수위 28m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는 홍수 위가 36.23대 수문을 6m 이상 들어 올려서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홍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1972년 홍수 땐 읍내가 물에 잠겼고 1990년, 2006년, 2009년 홍수 등 주기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까? 주민들은 변화를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평폭을 넓혀놓고 깊이 파놓으니까는 그전 같았으면 쳐들어왔지. 아, 넘었을 거예요. 네. 넘었을 거예요. 넘었죠. 근데 최고 많이 들은 게 저 밑에 가면 그 작년에 흘렀던 흔적이 있는데. 네, 네. 그 여기 요 바닥도 안 넘어 안 찼어요. 예, 예, 요 바닥도 요 앞에 있는 바닥. 네, 요것도 물이 안 찼어요. 예, 작년에. 아주 그거는 잘 홍수 예방은 제대로 됐어요. 물 빠짐이 좋지 않아 해마다 비 피해가 극심했다는 여주 양촌리. 비 많이 오고 그러면 한국 주민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아예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거 큰 고민 없어진 거죠. 예, 예. 양촌리의 홍수 피해 걱정을 덜어준 것은
여의도 면적 3분의 1 규모의 여주 저류지 덕분입니다. 비닐하우스 받치던 곳을 7m 깊이로 준설해 만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마을에서 내려오던 물을 받아주는 것은 물론 강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이곳으로 물이 흘러들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여주 저류지 사업으로 뜻밖의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류지 인근에 위치한 당산리 주민들은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퍼올려 비닐하우스 위에 뿌리는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경혜 씨는 저류지 준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초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아, 이게 소공, 이게 소공. 네, 소공이에요, 이게. 아, 이게 있던 건데, 물이 안 나와서 저걸 판 거죠. 네, 소공, 즉, 작은 구멍을 통해 6m 깊이에서 퍼올리던 지하수가 나오지 않자, 자비로 550만원을 들여 지하 60m 깊이로 판 뒤에야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줄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비닐하우스 농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농갱이라 불리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이종덕 씨. 동작회와 비슷한 이 물고기는 매운탕거리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게 재작년 꿈이거든요. 예, 예. 작년은 물고기였으니까 가지런히 한 주나 이게 더 빌려서. 아, 더 빌려서. 예년 같으면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한쪽 양어장은 아예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실내 양식장에서 키우던 치어 15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에 공급하던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돼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막 심해져. 2년 동안 이래저래 보아도 많이 못했지. 고기 죽어나갔지. 지하수를 끌어올리던 급수정은 저류지가 생기기 전까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류지를 깊게 파는 바람에 지하수가 저류지로 흘러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는 모 대학에 피해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저류지 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강남리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냐 했더니 몰라, 어떻게 생긴 것도. 아, 네, 네, 어? 네. 그런 사람이 무슨 검사를 했다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난 다음에 당신네 가자. 그때도 가자. 수위가 줄었으니까. 거기 뭐 이 안에 다 나타나니까 일반으로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사다리가 다 있고. 가자. 안 가요. 준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은 영산강 승천부 인근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습니다.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하수가 다시 차오른 곳이 많지만 그 전에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건 농민만 불쌍한 거지. 다 서로 책임 안 질라 그러는 거지. 반면 올가뭄에 4대강 공사덕을 톡톡히 본 지역도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준설한 토사의 양은 4억 4,500만 세제곱미터. 서울 남산의 약 9배입니다. 정부는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로 농지를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중 한 곳인 경북 구미시 해평면. 사업 전보다 2m가 높아진 논 위에선 벼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올 가뭄엔 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대강 하기 전에는 이 강물이 불과 100m도 이래 수위도 없고 강물이 폭발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저 칠곡보를 막고 나니까 4대강을 하고 나서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진 거죠. 수심도 깊어지고. 예, 깊고 물 흐름도 좋고. 물 때는 볼 게는 하나도 없어요. 가뭄, 올같이 심한 가뭄 때도. 아, 좋죠.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올같이 익힌가 모르면 막 물 때문에 싸하고 난리 난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양수장에서 나온 물이 잘 정비된 용수로로 흐르다가 언제든 논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간이 수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래 열잖아요. 이래 열면 논물을 아주 잘 되게 보지. 물이 많이 필요할지는 많이 열고. 물이 조금 덜 필요하면 덜 필요하면 이 좀 다 놓잖아. 그래서 이게 잘 되었다고 보지. 강물이 많아진 데다 수로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물을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만족이라는 겁니다. 김해와 부산을 잇는 화명대교 부근 낙동강도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많이 한 곳입니다. 이곳엔 물 위에 떠 있는 임시 건물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무대로 한 어민들의 작업터입니다. 박남영 씨는 이곳에서 50여 년 동안 장어, 붕어, 잉어 등을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어획량이 크게 줄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헐물이 1년 반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헐물이 가에 수초 조금 남았는데 헐물이 붙어보면 고기 산란이 안 됩니다. 고기 산란. 산란이, 왜냐면 고기 알이 풀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구성물로 거기 나온 게 거기 퇴직물이 풀에 붙었겠네. 알로 아무리 고기 몇 번 남은 게 풀로, 풀에다가 알로 붙이라도 안 붙는지라, 안 붙으니까 이제 그런. 강바닥을 준설하며 물고기 서식지와 산란처를 뒤집어 놓는 바람에 어획량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고기 하면 더 민감합니다. 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지. 장어 새끼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선거 보고 올라오겠어. 올라오겠습니까? 사장 사방하는 대로 장어 새끼도 안 올라와, 이제, 강에. 그게 새끼 올라와 커야 애매해 있는 거지. 해가 질 무렵, 박 씨는 오랜만에 장어를 잡기 위해 강으로 나섭니다. 20여 분 뒤 구포대교에 다다르자 그는 미끼를 단 준항을 내립니다. 추 역할을 하는 돌멩이를 날렵한 손놀림으로 묶습니다. 이 바보소 지금 장어만 치는데 장어만 내세요. 하나도 없는데요 보니까. 장어만 다 없는데. 예. 준항을 놓은 지 2시간이 지난 밤 10시 반. 아내와 함께 또다시 강으로 나와 준악을 걷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준악을 당겨도 빈 바늘뿐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나오면 몇 톤 몇 마리 정도 잡혔었어요? 15마리, 20마리 정도? 준악을 끌어올린 지 1시간 반 만에 겨우 장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이날 소득은 장어 6마리였습니다. 무게를 달아보니 1.7kg입니다. 자연산 장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12만원이니까 수입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둘이 합쳐 10만원 벌이도 못한 셈입니다. 사장 사업하기 전에 한 2009년 그때는 4kg에서 6kg 마이너만 8kg 그렇게 잡았습니다. 낙동강에서 생계를 잇는 어민들에게 4대강 사업은 큰 타격이었지만 이들이 받는 보상은 4대강 전에 벌어들였던 그들의 수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박 씨 집을 떠나기 전 박 씨는 최근 녹조도 심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녹조는 최근 4대강 사업 평가와 관련해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소재였습니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미속이 느려지고 녹조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환경단체가 공개한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막 강천지가. 경남 함안보 하류 본포교 인근의 본포시수장. 상원 시민들의 식수원 중 하나인 이곳에 곤죽처럼 짙은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녹조 낀 강물은 그대로 치수구로 흘러듭니다. 강물에 녹색 페인트를 부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막 섬찟하더라고요. 요거는 이는 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오염은 어떻게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가 계속 이렇게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염은 계속해서 안에서 축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 녹조 문제는 그런 속에서 저희는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녹조 발생 사흘 뒤 환경단체는 치수구 인근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질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말해왔습니다. 녹조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A 수치는 4대강 사업 전인 2007년부터 2009년의 평균보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취수장 부근 수질 검사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환경부가 수질 측정을 강 북판에서 하는데 환경단체는 취수구 앞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경남지역 본부 관계자는 이 녹조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과거에도 녹조는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질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조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수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올해 뭐 104년 만에 그 가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판단이 최근 경북 발성, 금이 등 낙동강 중상류에도 녹조가 번지고 있어 4대강 보가 녹조의 주요 원인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에는 죽산보와 승천보가 세워졌습니다. 영산강 4대강 사업은 다른 강과 달리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2, 3년 만에 한 번꼴로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구진포 인근 마을.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 주민을 찾았습니다. 너는 자기요. 침수가 다 되어버려. 요 네. 앞에 있는 논은 다 되어버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요 앞에 논이 없지. 사대강 사업을 하고 예, 나서는. 예, 예. 그렇지만은, 여기 논 앞에, 저, 사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요 앞에 논은, 저거, 꺼지게 놓고, 저거 들판이 있는 논도 침수되어버리지. 그런데 사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자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물에 약한 고추의 뿌리는 이미 썩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위가 과거보다 올라가자 저지대인 이곳에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빠지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물이 딱 이거 막기 전에는 한 600m 빠지는데 5분에서 10분만 빠지는데 지금 2시간, 3시간씩 다 부서졌어 보니까 당연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건 막말 인재가 만드는 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인재라니까 인재. 소개 못한 내용이 많지만 취재진이 4대강 유역에서 만난 많은 주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와 가뭄 예방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호평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수질과 생태 문제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도 종종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부분 끝났다 해도 결국 사업의 성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리의 적절성에 달려 있습니다.